너 근데 진짜 그거 참 이거 나온 김에 해명해야 돼. 뭐? 유튜브에 송은이 인성 그래가지고 뭐지? 봤어. 황보도 송은이 다시는 안 본다고 한다. 뭐 이런 게 그 사이버 백화들이 올렸더라고. 그 얘기를 나는 언젠가 한번 해야 되나? 자,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3분입니다. 저는 오늘 한 차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네, 이 야간 테니스가 또 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 메이트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떼레랭. 자, 도착. 와, 빨리도 왔다. 언니. 나 아까 왔어. 아니, 내려온 니 손 걸리니까. 됐어? 어, 엄청. 야, 안 보여, 이제 작은 글씨가. 됐어, 이제 마이크 요즘 찾을래? 마이크 웃긴데? 아리야, 김포에 실내 테니스장. 아리아리 눈을 두고 떠나가나요. 날 버리. 안내 시작. 무슨 수 왔어 언니? 어디서 오는 건데? 나? 응.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몇 분 나오냐. 그래서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생방을 하고 녹음을 하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방 FM이지? 96.7. 96.7. 샵 0967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생방이야. 아, 진짜? 주말에 이제 노래 나가고 녹음하고 생방할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보통. 오늘 내가 이렇게 주말을 기다릴지 누가 알았어? 너 이제 거의 직장인 같겠다. 응. 7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자던 내가 12시부터 천장을 보고 있어. 너 진짜 야행성이잖아. 나 진짜 야행성이잖아. 근데 지금 적응은 돼가고 있지. 그래? 돼가고 있긴 해. 왜냐면 쉬는 날도 눈 뜨면 7시야. 그러면 국방 FM이면 사연이 군인들로부터 오는 거야? 아니야, 그냥 똑같아요, 라디오랑. 똑같은데 군 소식은 하루에 하나씩 해야 돼. 아, 너무 재밌어, 이 소식들이. 그러면 사연이 주로 뭐가 와? 우리 군인들이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입영이 얼마, 그 다음에 또 상병이 얼마. 적금까지 또 있어요. 적금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매달 40만 원씩 적금을 하면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위한 은행 상품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별의별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빨간 마오라가 최초에 왜 누가? 나 그 방송 들은 것 같아. 공군했었을까? 빨간 마오라가 왜 공군의 상징이 됐나? 그게 무슨 디자이너? 맞습니다. 그치? 앙드레 김 선생님이신 거야. 그치? 그래, 내가 그 방송을 들었어.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 빨간 마오라가 어떤 중령님이 하신 걸 보고 너무 근사하다 해서 뭐 그 착안해서 공군은 빨간 마오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런 나도 거잖아. 나도 사실 좀 자세히 기억 안 나네. 어쨌든 찾아봐. 나 보안에 나올 거야. 이 밀리터리 클래스라는 코너예요. 요 코너는 다시 듣기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별사탕 앱을 깔면 다시 거기가 별사탕 앱이야? 네, 국방. 뭐 국방 안에 별사탕 있잖아. 아, 그래서? 아, 웃기다, 웃기다. 그래서 그리고 너는 또... PX 물건 막 살 수 있어?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프리랜서더라고. 아하, 저게 상관이었구나. 너 그때 군통령이었잖아. 뭐 지금? 너 그런 약간 추억은 생각 안 나니? 라디오 하면서? 지금 20년 전 얘기하는 거야? 몰라, 50년 전? 아, 그때 군부대에 많이 갔죠.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웃긴 게 지금 우리가 국방 홍보원 쪽이라서 나는 이제 출입증이 있지만 그 사원증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사원들 그게 딱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집에 놓고 간다? 그러니까 지갑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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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난 또 이렇게 늦는 거 싫어해가지고 또 일찍 가잖아. 한 40분 전에 가. 40분 전에? 일찍 가 있어. 그래야 무슨 사고라도 났었을 때 조금 대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딱 갔는데 사원증 안 갖고 온 거야. 출입증을?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후문 쪽에는 이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철문이 있단 말이야, 돌아가는. 아, 근데 나는 누군가가 출근을 해야 저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오길 기다렸지. 나 마침 사람이 오더라고. 안경 쓰시고 한 20대 초반, 2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제가 출입증 놓고 왔는데 한 번만 여기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 죄송한데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들어보내줄 수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들어보내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저 드디어 봅니다 이 말이 안 나와. 왜? 몰라. 가라, 저 확답처를 했었어야지 그 앞에서. 몰라, 원래 저 샤크라 황봅니다 했었어야지. 거기서 우리 그룹 이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암구호 같다, 샤크라. 어, 약간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기다렸어. 그냥 생으로 기다려가지고. 너 아는 사람 올 때까지? 어, 아니, 아니지. 작가님도 또 일찍 오신 분이 계셔. 어. 근데 이제 작가실에 핸드폰 두시고 일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작가님, 저 밖에 나와 있는데 빨리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되냐고. 어. 그래서 들어갔지 뭐. 완전 신참 느낌이야, 신참. 그때, 그지? 아, 그렇네. 그래서 지금은 뭐, 눈 감고도 가지. 눈 감고. 너 근데 저 비보쇼 왔었지? 누가 너 봤다고 후기를 올렸는데, 어. 그 후기가 진짜 웃기다? 뭐야? 긴가민가 하고 있었대. 어? 저 황포 언니 같은데? 그런데 옆으로 웃으면서 쓰러지더래.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다가 네가 의자 밖으로 넘어졌다는 거야. 맞아. 그 맞아? 내가 되게 재밌었다는 부분 있었잖아. 어, 어, 그때야. 아, 옆으로 쓰러지길래 아, 황보 언니 맞다라고 생각했대. 너무 웃겼어. 아, 어. 쓰러졌어 진짜. 그리고 그 부분 슬프더라. 둘이 막 어, 나이 들어서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 어, 어. 비밀 보장 2957회입니다. 얼마 안 먹었어? 99밖에 안 됐어. 아직 100살이 안 됐구나. 그렇지, 굿땡 아니야? 굿땡. 옛날엔 그런 게 안 와닿잖아. 그렇지. 경우는 우리가 무한 봤을 때만 해도. 맞아, 맞아. 할머니 역할 부장했을 때, 아유, 언제, 아직 멀었던 얘기라서. 나 할머니라고 놀리고, 나 잔치해줬던 게 내가 40살 때였어. 우리가 부록이라고 막 놀리고. 어, 부록잔치 해준다 그러고, 나 한복 입혀놓고, 니들이 막 노래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쇼하고 그랬었잖아. 네, 너가 내가 지금. 근데 그 부록 나이를 넘었지. 그치. 그때는 와닿지 않았단 말이야? 응. 근데 그날은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돼가서 그런지, 응. 엄청, 하, 뭉클한 거야. 맞아. 너 근데 진짜 그거 참 이거 나온 김에 해명해야 돼. 뭐? 뭘 해명해? 유튜브에 송은이 인성 그래가지고 뭐지? 봤어. 네. 어. 나의 나쁜 인성 때문에 후배들이 어. 나를 손절했다. 그 에피소드에 있어. 너랑 나랑 비디오스타 아, 나가서 비디오스타. 나가서 그래 그 했던 얘기가 있다. 그래 그래. 황보도 송은이 다시는 안 본다고 한다. 뭐 이런 게 그 사이버 레카들이 올렸더라고. 근데 방송을 안 보고 그것만 본 사람들은 오해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진짜일까 아닐까 막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비디오스타에서 나왔던 했던 얘기는 너가 사실은 우리가 무한걸사 하면서 다 재밌고 좋은 것 같았지만 어. 너는 너 나름대로 되게 힘든 점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말린 거 언니랍시고 너 방송할 때 방송해야지 막 이렇게 내가 말렸었잖아. 난 그게 미안하다는 거였거든. 아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회로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친하지만 또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 아니, 일단 본방 본 사람들은 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언급 자체가 할 필요 없는 거야. 아유. 누가 나도 나한테 태그했더라고. 이거 뭐야? 그 안 본 사람들이야. 너는 거기 부분만 본 거야. 어, 맞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곳에서 사과한 거지. 언니, 안 친하면 안 싸워. 맞아. 그거 알지? 안 친하면 안 싸워.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언젠가 한번 해야 되나? 하여튼 아니요. 그런 생각을 했지. 그 벌써 몇 년 전 얘기, 우리가 벌써 그 10년 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계속 젊었을 때. 모든 얘기는 다 계속 젊었을 때, 점점 젊었을 때. 아. 생각 예전 생각난다 그지? 아, 우리 그 무한 걸스 때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한 달에 한 번 녹화하면 재밌을 것 같아. 매주는 말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참 좋은 멤버들이었어, 그렇지? 맞아. 나 진짜 맨날 무한 걸스 녹화를 가면 웃으러 갔었는데. 내가 웃으러 갔지. 오늘도 웃으러 가야지 이렇게. 아. 뭐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할 수 있었었고 만약 일을 시켰다. 그렇지, 그렇지. 일은 되게 열심히 했어. 어. 근데 상황극이 너무 힘들었어. 난 그 개그맨들의 흐름을 못 따라가겠는 거야. 내가 평상시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쁘지 않아. 말도 편하게 잘 쳐, 잘 쳐. 뭐 이렇게 개그도 칠 수 있고 루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와, 개그맨들의 상황극은 이건 진짜 개그맨 이유가 있는 거야.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는 거랑 개그맨이랑은 달라. 우리 개그맨들은 똑똑해. 천재야, 솔직하게 언니. 아, 천재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너 그거는 잘했는데. 뭐? 그 러시아에서 아, 외국인 며느리. 어, 외국인 며느리는 너 진짜 찰떡이었어. 내가 러시아 말 두 개 할 수 있었었잖아. 어, 스마트리 스마트리. 어, 언니 기억하네. 어. 언제 보실까?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아. 아가씨? 어. 뭐 쇼핑할 때 쓰는 말들이야. 아, 20년 전에 러시아 갔었을 때. 그래, 그래. 그때 너 누구랑 갔었다 그랬지? 그때 김국준 오빠랑 지석진 오빠랑 서민정 언니랑 한국어 학과 애들에게 퀴즈 풀러. 근데 가봐라 언니. 그때는 20년 전에 갔잖아. 그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도 하지 않았고 한국인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치 한류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때 패션 유행이 뭐였냐면 밀리터리를 카키색 컬러에 로우라이즈 조그 팬츠에 약간 귀 딱 덮는 비니 함께 쓰고 딱 갔어 자꾸 연예인이 안 도착했다는 거야 난 나와 있는데 그 복장이 러시아에서는 거지였대 나는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해서 입고 간 건데 러시아에서 그게 노숙자였다라는 노숙자들이 거야. 있는 쇼핑하러 매장 들어갔는데 그 직원들이 경찰 신고했잖아 훔친 옷다고 오해받고 막 그랬었어 근데 내가 코로나 마지막 생기기 전에 2019년인가? 그때 러시아 촬영 갔었잖아 언니 내가 갔었는데 언니 대박 영어 다 너무 잘하고 이미 한국 여자라서 이미 너무 대우를 받고 그러고 오면서 막 문화 막 이런 생활 바뀐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나 20년이 후딱 흐른 거 있지 그러니까 참 인생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24년 됐어 언니 몇 년 됐지 방송? 31년 베스킨라빈스야? 그, 잘 버텼지, 뭐.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웃겨. 태연이랑 컴패션 활동을 하고, 또 너를, 태연이가 컴패션을 간 게 또 너를 통해서 가게 됐고, 나도 너 컴패션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자극받아서. 그런 거야. 나도, 그걸 열심히 한 거거든. 나는 언니, 언제 항상 봉사가 하고 싶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한다는 줄 알았지. 우리 다 개념이 그렇잖아, 개념이. 대개는. 근데 돈이 없어서 봉사 못했어. 근데 연예인이 됐어.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너무 바쁘네? 바빠서 봉사를 못하네? 넌 모순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또 MBTI도 I라가지고 봉사가 약간 쑥스러웠어 조용히 하고 싶었어 몰래 넌 날라리 이미지가 있잖아 어찌됐거나 근데 몸생은 아니지 나도 알아 근데 막, 진짜 성실해 막 줄담배 피게 생기고 막 그지? 아, 카페도 네가 그렇게 오래 할 거라고 나 생각 못했거든 무아봉쳐도 7년 했지 그 7년이나 약간 꾸준한 스타일이지 연애도 너무 꾸준히 했어 아까워 죽겠어 인생 그래 짧게 하려고 이제 그래 차도 오래 탔잖아 너 차? 너 아우디 몇 년 탔다고? 17년? 7년 탄 거 우리가 8월짜리 숙이랑 나랑 어느 날 한강도 지금 근데 오라 그래서 고객님 오셨습니까? 정말 연예인이다 황교야 네가 차를 진짜 오래 탔잖아 견적 한번 내볼까? 갈라졌어 갈라진 거야 색깔이 아 여기 나갔네요 여기 손잡이 나간 거야? 때려야 돼 야 이거 진짜 이 안에 좀 이 살았다 이거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이거 달라 그래서 한장을 못 찾았어. 아 진짜? 아 여기 안 했었네. 근데 나도 트렁크에서 입고 있던 게 나오는 게 너무 웃기고 언니 그거 보고 은진 선배가 전화가 왔잖아. 아 은진이가? 야, 야 나 그 쓰레빠 찾았잖아. 이러면서 막 그거 보고 아, 그게 은진 거였어?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잘 그거 봤다면서 얘 그 차 이러는 거야. 설명을 하더라고. 그때 100만 원 받았나? 이거 거기 방송에서 삐 소리 나고 안 나가더라 100만 원 받았지 근데 그거 2주 전에 고친이라고 100만 원 들어간 상태였어 아 진짜? 고치면서 많이 탔어 잠깐만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할까? 뭔지 모르지만 해보자 네가 딸로 태어날 수 있어 송은이 딸, 김숙 딸 하나. 우와! 자 언니 시간 좀 줘봐 와씨 빨리 해! 이거 누가 했어 질문 생각할 시간 주는 거야? 지금 근데 빨리 해야 하는 거 원래 밸런스 게임은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아! 언니 너무 고민돼 미치겠어 장난처럼 너무 많아 엄마 아빠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안 돼 하나 둘 셋 김숙 딸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언니 딸을 하는 순간 와 무조건 사랑받는 아이야 날 무조건 지지해줄 근데 내가 만약에 30대 때나 20대 때 들었다면 그랬을 거야 내가 이제 살아봤잖아 김숙달이 날 수 있어 그게 왜? 잘 자라는 방향일 수 있어 아 냅두는 게? 자기 삶이 좀 중요하면서 하지만 나를 뭐 나쁜 길로 가게끔 냅두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잔소리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하지만 용돈을 줄 것 같은 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언니는 용돈을 주지만 그거에 기대에 부응해야 돼 나는 그래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와 이 밸런스 대박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알았어 네가 비보쇼 게스트로 왔다면 네가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무대를 무조건 같이 해야 돼 1번 소은이 김숙이랑 시집을 안 갔어 옷 입고 시집을 안 갔어 하기 시집을 안 갔어 그리고 두 번째는 샤크라 때 옷 입고 샤크라 하기 샤크라 하기.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죽었다 깨어나 샤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야 시집을 안 가서가? 어, 무대잖아 거기는. 아 스테이지잖아. 아 오케이. 디펜즈 온 스테이지. 오케이. 어. 자 도착했습니다. 네, 내리면 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슬레이트. 하나 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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